갯벌의 가을이 찾아오면 어부들의 마음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반가운 가을 손님 낙지 덕분인데요. 갯벌을 터전 삼아 살아온 바닷사람들에겐 효자나 다름없는 낙지. 온몸에 맛과 영양을 채우고 우리 곁으로 찾아온 낙지는 자연이 내어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오정혜 씨 아니죠? 예, 오정입니다. 여기 웬일이세요? 아니, 오늘 뭐 낙지가 이렇게 좋은 게 많이 들어왔다고 소문 듣고 왔거든요. 그래요? 예, 낙지가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이제 가을철 시작인 거죠? 낙지가 자. 9월달부터 2월달까지 딱 시작이죠. 아, 그래요? 9월달부터 2월달까지? 아. 겨울에만 잠깐 더 쉬어요. 한겨울에 오히려. 보다시피 낙지는 지금 다 뻘낙지예요. 뻘낙지. 네. 오. 낙지 색깔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낙지가 선명해요. 색깔이 선명해요. 아, 선명해야 돼. 네. 예. 이거는 다리가 길어요. 오, 그러네요. 롱다리네, 롱다리. 이런 낙지가 보면 적게 보여도 들어보면 낙지가 상당히 길어요. 아, 이쪽 근처에 낙지들이 이렇게 다리가 길고 빛깔이 맑고. 수입낙지는 색깔이 어두워. 완전히 어두워. 깜깜하고. 네. 아.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 낙지가 말했지만 이게 성장해서 이런 크기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를 적은 소자 소나 크다해서 대낙 이렇게 얘기해요. 예. 뭐니 뭐니 해도 가을에 나오는 낙지가 맛있죠. 제 맛이 맛있죠. 있는 거죠. 네. 맛의 차이가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봄 낙지는 조금 뭐랄까 좀 연한 맛이 있어가지고 연하고 특유 맛이 좀 덜 나죠. 낙지가 또 사람 몸에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냥 싸움 황소도 그냥 아프면 산낙지 막 먹이잖아요. 요즘 한 세 개만 먹여드릴까라면. 주로 봄에 산란을 하는 낙지는 겨울잠을 자기 전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을 낙지는 탄력이 넘치고 또 지나치게 크지도 않아 특유의 야들야들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거지요. 가을이면 찬바람을 타고 돌아오는 갯벌의 숨은 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우리 낙지 만나러 전남 무안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여름, 충분한 먹이 활동으로 맛과 영양분을 가득 채운 가을 낙지. 추운 겨울이 되면 꽁꽁 숨어버리는 낙지 덕분에 어민들은 쉴 새 없이 갯벌을 누비고 연중 최고에 오른 낙지의 맛을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전남으로 몰립니다. 맛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소득에도 도움을 준다 하여 어민들에게 꽃낙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연중에 1년 중에 지금 현재 낙지가 제일 많이 나는 철입니다. 청정 갯벌에서 생산된 낙지이기 때문에 참으로 부드럽고 그냥 질이 좋습니다. 갯벌의 보석, 낙지를 만나러 무안 갯벌로 향합니다. 서남해안의 끝자락에 위치한 갯벌의 고장 무안. 때 하나 묻지 않은 검은 비단에 실핏줄 같은 갯길이 드러나면 그 길을 따라 갯벌로 향하는 사람들. 조용한 발걸음으로 갯벌을 살피는가 싶더니 이내 정광석과 같은 손놀림으로 가래를 찍어내립니다. 10배. 뭐 여기 못 잡는. 갯벌 사정을 꿰고 있는 베테랑에게도 쉽지 않은 낙지 찾기. 이번엔 더욱 신중을 기해 봅니다. 이게 내가 갖고 나니까 구멍이 뻥 뚫린다고. 이런 것도 큰놈이야. 이것이 구멍이고 이거 불어 낙지가 지금 숨 멈췄네. 그냥 판 것이 아니고요. 이거입니다. 물을 제거해야 돼.
이쪽으로 몰아놨어 내가 이제. 그래서 잡으려고 시키다고. 낙지잡이의 최고의 관건은 녀석의 숨구멍인 불어찾기. 그러나 영리한 낙지는 위장을 위해 불어 주위에 여러 개의 구멍을 연결해놓습니다. 진짜 불어이 아닌 위장용 구멍을 건드렸다간 더욱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불어을 찾아내는 눈썰미가 필요하죠. 그 눈썰미는 흉내내거나 배워서는 알 수 없는 바다 사람들의 감각입니다. 그냥 딱 보고 낙지에는 딱 아시잖아요. 아이 수십 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딱 찾아서 잡으시는 거예요? 낙지가 들어있는 구멍은 틀려요. 흔적이 딱 나와 있어 낙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멍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애터져버려. 낙지를 봐야 이거 가르쳐줄 건데 없는 데 가서 낙지 그냥 가르쳐달라면 어떻게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주지. 이제 많은 구멍 속에서 낙지가 들어있는 구멍은 틀려요. 딱 그 낙지 판 사람들만 이걸 알지. 얕은 바다의 돌틈에 서식하는 돌낙지 혹은 물낙지와 뻘 속에 사는 뻘낙지는 색과 크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다리와 머리가 굵고 붉은 빛을 띠는 것은 돌낙지. 머리가 작고 다리가 가늘며 갯벌에 잿빛을 띠는 것이 뻘낙지입니다. 갯벌을 뚫고 들어가며 생활하다 보니 머리는 작고 다리는 가늘게 진화된 것인데요. 무안에서는 세발낙지라고도 부릅니다. 힘이 좀 있으니까 올라타자. 배 커요. 한 뭐 거의 세발낙지에 배지 배. 말만 세발낙지라고 하지 이게. 잘 먹은 사람들은 먹어도 못 먹은 사람도 못 먹지. 대박 잘라내고 먹어야지. 세발낙지라고 해서 모두 크기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아, 차 가운데 거라도 딱딱 몰아갖고 가야 돼. 잘 잡고. 그렇지. 간혹 튼실한 놈이 잡히기도 하는데요. 나무 젓가락에 통째로 감아 한 입에 먹기 위해서는 무게 20에서 25g 정도의 낙지가 안성맞춤입니다. 봤어요. 오, 와, 금세 들어가 보네. 구멍이라 파는 드라이. 지가 여기 한번 들어가서 씻어가지고 해보시오. 이 보통 부화 후 3, 4개월 정도면 그 정도 크기로 자라게 되죠. 이게 오리지널 세발낙지요. 세발낙지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가늘 세자를 쓰는 가는 발 이런 개념도 있고 또 이제 낙지가 갯벌에 나와서 있는 모습이 위에서 봤을 때 새의 발자국처럼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세발. 그럼 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보통 무게가 20에서 25g 정도 되는 사이즈.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 부화된 지 한 달에서 약 두 달 정도 자란 그 정도로 낙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쪽에서 말하는 세발 낙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발이 가는 신안 무안 쪽에서 생산되는 그런 낙지의 총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뻘 속을 자유자재로 헤치고 다니는 여덟 개 발. 그 발을 자세히 보면 암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리 여덟 개를 좌우로 대칭이기 때문에 좌우로 나눴을 때 오른쪽 1번, 2번, 3번, 4번. 그다음에 왼쪽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그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수컷은 오른쪽 1번, 2번, 이 세 번째 다리의 끝이 일반 다리에 비해서 짧고 끝부분이 뭉툭하면서 이 부분을 거꾸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접기라고도 하고 교접팔이라고도 합니다. 봄에 수컷과 교접을 마친 암컷은 20에서 40일이 지나면 갯벌에 깊이 50에서 100m의 구멍을 파고 들어가 알을 낳습니다. 그 후 90일 동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알을 지키다 생을 마감하는데요. 어미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은 새끼 낙지는 5월에서 7월 두 달간의 금어기 동안 살을 찌워 가을철 최고의 맛을 냅니다. 덕분에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특히 가을 낙지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곳의 무한 낙지입니다. 이제 무한 낙지를 좋다 하는 것이 상품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장사들이 팔았을 때 상하지 않고 오래 살고 또 먹으면 그 개미가 있어 개미가 찰지고 입에 와서 딱 붙어 그게 아마 그 특성 때문에 무한 낙지 때문에 우리나라 낙지가 상품 가치가 많이 올라가 버렸지. 낙지의 맛이 들어찬 9-10월이 되면 더욱 분주해지는 무한 갯벌. 갯벌을 파낼 힘이 없는 아낙들은 뻘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팔을 집어넣고 낙지를 잡는 맨손잡이법을. 갯벌에 물이 들어찬 저녁에는 횃불을 밝혀 움직이는 낙지를 걷어올리는 횃불 낙지법을. 두 마리, 두 마리! 깊은 바다에서는 낙지가 가장 좋아하는 칠개를 이용해 준악이나 통발로 낙지를 잡습니다. 좀 더 깊고 안전한 곳으로 숨으려는 낙지와 낙지를 잡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한바탕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상남양 지역이 갯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갯벌이 노출됐을 때는 도수, 손으로 잡는 방법이 되고 또 물이 들었을 때는 연승,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깊은 바다에서는 통발. 그렇게 해서 그 서식하는 조건이 다양한 그런 작업 조건을 만들어 준 거죠. 어민들에게는 다양한 작업 조건을, 낙지에게는 최고의 서식 조건을 선사하는 무한갯벌은 2008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 전국 최초의 갯벌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생명의 땅인데요.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고 수심이 낮아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덕분에 낙지의 먹이가 되는 많은 갯벌 생물을 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다양한 염생식물에 육지의 황토까지 더해져 더욱 완벽한 서식 조건을 만들어주죠. 비가 올 때 우리 그 갯벌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요 빨갛게 갯벌이 이렇게 물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황토물이 비에 씻겨서 이렇게 갯벌이 물들어 있는데요. 그 황토 속에 들어있는 게르마늄 성분이 녹아있는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은 236종으로 매우 다양하고요. 낙지는 그 속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 그리고 또 특히나 좋아하는 칠개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맛있고 찰지며 담백해서 많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천혜의 환경에서 다양한 먹이를 먹고 자란 낙지는 뻘 속의 인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풍부한 영양분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맛은 말할 것도 없죠. 때문에 가을이 무르익을수록 낙지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는데요. 무안 버스터미널 뒤편에 위치한 낙지 골목은 싱싱한 낙지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다 오죠. 각세 다 오죠. 각 전화하고 택배 보내고 버스로도 보내고 전국 사람들이 하여튼 외국 사람도 와. 일본 사람도 와서 먹어 낙지를. 아니 우리 집 일본 사람도 왔더라고. 무한 낙지 먹으러. 무한 낙지 그러더라. 무한 낙지 먹으려고. 그러나 마구잡이 남획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낙지 어획량. 반면 중국산 낙지 수입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한 낙지 골목에서는 제대로 된 진짜 무한 낙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국산 낙지하고 틀려져. 무한 낙지, 중국산 낙지는요, 비례고 낙지가 더 흐물흐물해. 그 무한 낙지는 사람으로 말하면 젊은 사람이 짱짱해. 딱 달라붙어. 근데 그 낙지는 한 90살 먹은 낙지 말로 흐물흐물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보면 딱 알아요. 중국산 낙지인지, 무한 뻘낙지인지, 어디에 난 낙지인지, 자흑 낙지인지 다 알아요. 제가 낙지 양식을 한 30년 했거든요. 동의보감과 자산어부의 기록이 전해주듯 예로부터 그 영향을 인정받은 낙지. 낙지의 각종 효능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요리들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낙지를 요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연포탕도 있고 낙지 볶음, 호롱구이, 낙지 산 낙지 탕탕, 낙지 비빔밥도 요리를 하면 맛있게 할 수 있거든요. 물이 좋은 낙지를 익혀 먹는 것은 예의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있는 전라도에서는 가장 먼저 산낙지를 찾습니다. 산낙지를 맛보고 나야 비로소 익힌 낙지를 맛볼 수 있는 건데요. 9월 하순에서 10월부터 나오는 낙지가 질기지 않고 살이 부드러워 어떤 요리를 해도 일품입니다. 낙지 요리하면 시원한 연포탕에 무안에서는 제사나 당제에 숭어와 함께 올렸다는 낙지 호롱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딱 호롱도 맞네.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낙지가 올라오지 않는 제사는 자식이 없는 제사라고 생각할 정도. 평소엔 매콤한 양념을 발라 먹지만 제사상에 올릴 때는 양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죠. 무한낙지는 건강한 갯벌의 맛과 영양분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뻘도 좋고요. 다른 데 낙지는 질기지만 여기 낙지는 부드럽고 맛이 있어요. 같은 요리라도 무한낙지 요리는 다르겠네요. 네. 연포탕을 해놔도 뽀얗게 우러나고요. 그 볶음 같은 거 돼도 큰 낙지여도 질기지가 안 하고 다른 데 낙지보다는 훨씬 맛이 있어요. 무안군에서 낙지를 잡는 어가는 약 800가구.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해 135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너른 갯벌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낙지를 잡는 무안 사람들. 그들에게 갯벌은 육지보다 더 살뜰한 터전이고 낙지는 자식만큼이나 귀한 존재입니다. 육지도 바다도 풍성해지는 수확의 계절, 가을. 물이 빠진 잿빛 융단 갯벌 위엔 그 색과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낙지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어미 낙지의 희생으로 태어나 갯벌의 너른 품에서 자란 무한 낙지. 갯벌이 품은 보석 덕에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한 전남 무안입니다.